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 스쿨과 만나서 공부를 하면 좀더 쉽고 간단하게 배워서 제대로 해볼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제일 먼저 우리는 영, 혼, 육,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라는 거죠. 그럼 영의 역할이 뭐냐? 영의 특징, 영은 전지전능해서 뭐 모르는 게 없고 다 안다. 전지. 그리고 전능, 못하는 게 없이 다 해낸다. 그러면 이 지구에서 가장 본인한테 든든한 백이 전지전능한 영이시다. 이렇게 그 영을 다른 이름으로 종교에서 붙일 수 있다. 영을 하나님이다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다른 종교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영을 보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전지전능한 영을 나는 믿고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전지전능한 영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 혼이 분별을 하지 안 하고 내려놔야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요것만 알면 됩니다. 혼이 분별하지 않아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 그러면 영과 하나가 되니까 영의 소리를 늘 들을 수 있다. 느낄 수 있다. 이걸 영감받아. 영이 일러주는 대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심해 있으면 영이 일러주는 대로 혹은 영감받아. 그래서 행에 옮기는 것인데 이렇게 하시면 제일 쉽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가느냐 하면 오로지 자신의 영의 역할을 하는 행동만 하도록 길을 계속 내는 겁니다. 이게 결국 마지막 우리가 가야 될 길, 대원의 삶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미 갖추어져 있네. 뭐 전지전능한 능력이 우리는 이미 깨달아져 있네. 구원되어져 있네. 해탈되어져 있네를 확인하는 거예요. 쉽죠? 내려놓음으로써 확인이 됩니다. 비움으로써 채워진다. 똑같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비우면 채워지듯이 채워지면 무엇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무심에 있어서 뭘 할 거냐. 영의 삶을 살겠다고 딱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을 다 발휘한다. 그때 아주 쉽게 발휘하는 팁 하나 드린다면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것을 일러줘서 알게 되시니 너무 고맙다.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 무엇을 보답해야 될까? 뭘 줄까? 하고 무엇을 줄까? 계속 무엇을 줄까? 무엇을 보답할까? 이 하나의 질문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이 마음껏 발휘된다. 왜?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엄청 쉬운 겁니다. 눈만 뜨면 내가 갖춰진 능력을 무엇을 주지, 뭘 주지 하면서 사용하라. 그러면 100% 발휘가. 이때 내가 전체가 나에게 주었으니 전체를 위해서 나도 보답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표, 목적지를 가지고 즉 내가 내려놓았단 말이에요. 비웠단 말이에요. 비우면 채워진다 했잖아. 뭐 전지전능한 영이 다 일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걸 어디에 쓸 거냐? 무엇에 쓸 거냐? 이게 제일 분명하게 정해져야 된다. 항상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이걸 내가 다 뭘 주지 하면서 사용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늘 발휘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덕분 스쿨과 인연이 되셔서 정진하시는 분들은 특히 덕분입니다 하면서 이름 효심송이라는 덕분입니다를 쭉 하다 보면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잡념이 사라지고 편안한 상태로 진입하는가 하면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과거 전생의 일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스쳐가면서 생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갑자기 이렇게 북받쳐 올려서 감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가슴에서 벅차서 환희심이 솟아오르기도 하고 다양한 면들이 여러분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꼭 입꼬리 올리고 항문 닫고 항문 의식에다가 딱 마음을 그걸 본래 자리라고 이름을 정해놓고 내 고향의 본래 자리로 나는 마음을 간혹 갖다 놓고 계속 덕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반복해서 같은 생각이 올라올 때는 여러분 항상 메모지에 이렇게 노트를 놔놓고 얼른 그때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얼른 살짝 적어놓고 지나가셔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관점 이동해서 축원해 주기도 하고 또는 또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연고리를 풀어달라는구나 하고 풀어주는 것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깊이 무심해서 집중이 몰입되면 이제는 삼매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면 자신도 모르게 덕분스쿨에서는 항문미소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냥 내 내면이 이렇게 행복감으로 감싸져서 충족감, 충만감이 다 올라오면서 저절로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행복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 우주까지 이 에너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럴 때 지구촌 전체의 스위치를 올리고 한 발 들어가서 우주의 스위치를 올리는 역할을 한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떤 상태냐면 자신의 본래 자기, 즉 나를 만났다, 나의 상태에 있다 이럴 때 자신을 알게 된 느낌으로 충만감, 행복감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늘 그 상태에 있으라. 그게 바로 자기 구제의 길이다. 단 하나 항문 미소가 지속되어라. 이런 이야기가 바로 본래 내 모습을 회복한 상태에 있으라. 이런 말과 같은 겁니다. 항상 정진하면서 상황 따라서 혹은 어떤 변화 혹은 느낌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눈밝은 선지식에게 묻고 배워가면서 길을 걸으라 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을 때 답을 딱 듣고 얼른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계속 그 생각이 아 그게 뭐지 하고 이러다 보면 정진을 집중해서 할 수 없게 되므로 덕분스쿨 학생들은 제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급할 때는 전화를 주어서 할 때도 있겠지만 채팅으로 그런 이야기를 제한테 보내놓으면 제가 보고 때로는 한 생각을 내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답장을 해서 안내해 주기도 할 테니까요. 그래서 덕분스쿨에 정기 후원하고 입학해서 공부하면 저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우리가 바쁜 와중에 내가 길을 물어볼 수 있고 또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 점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공부인들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알면서 간다는 것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럴 때 덕분스쿨과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아침 질문해 주신 전향님 한 발 더
나아가고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